안녕하십니까.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꼰대라는 말이 있죠. 예, 꼰대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할 때 비양거리는 말입니다. 어른이 어른 나올 때는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덜 떨어지는 삶을 살때 꼰대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꼰대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죠. 첫째는 잘난 척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운운하면서 왕년회를 연발하면 꼰대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는 우월감을 느끼지만 듣는 사람들은 곤욕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왜이 모양이야 하면서 빈정거립니다. 이런 잘난 척하는 꼰대들은 대체로 지금 사는 것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 열등감을 과거 자랑으로 스스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쓰는 일에는 절대로 나서진 않습니다. 붙어서 얻어먹으려만 해서 기생충이라는 소리도 자주 듣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 타령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는 사람들은 100% 꼰대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본당에서 노인잔치를 하면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경로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꼰대들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자기를 경로 우대해주지 않느냐고 난리들을 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런 꼰대들과의 자리는 지겹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꼰대들은 왜 그러는 것인가? 눈치코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무능력자, 이것이 꼰대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본당 노인 신부님이 강론 때마다 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1년 내내 허구한 날 죄짓지 말아라. 죄지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죄 타령을 늘어놓으니 신자들은 보좌신문 미사로 걸고 할머니들만 본당신문 미사에 오는데, 그나마 강론이 시작하자마자 다들 주보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매주 신자들이 당신의 강론을 듣는 둥 마는 둥해서 속상한 본당신부는 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였는데, 그런 어느 날웬 천번호 할머니가 본당 신부 강론 내내 눈물 흘렸습니다. 아, 내 강론이 감동적이어서 우는가 보다. 기분이 너무 좋은 본당 신부가 할머니를 사제관에 모시고 차를 대접하면서 물었습니다. 내 강론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기에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감동이라니요. 그게 아니고 신부님 턱수염을 보니 죽은 내 염소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 본당 신부, 그날로 바로 수염을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감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모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